약간 6개월 만이죠. 지난 4월 22일 날 똑같은 장소 이곳에서 콘서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그 약속 아닌 약속을 해드렸잖아요. 단독 앨범과 그 앨범으로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후감이 어떠세요? 아, 뜬금없었어 갑자기. 좋네요. 진짜 이 장소에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과 그런 약속을 드리고 저희가 꼭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또 이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약속 지킬 수 있게 돼서 정말 마음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후회 시절도 있고 아, 그럼 강현씨 아, 네. 넘버원이야?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로맨틱한 앨범 나왔잖아요. 아, 일찍 가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찍 가수죠. 마음도 없지만은 자식을 마치 낳은 듯한 진짜 제 인생에서 뭐 이 앨범이랑을 낸다고 제가 생각을 상상을 해봤겠어요? 그리고 이 미라클라스 멤버들과 함께 앨범을 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네, 자식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좀 억양이 좀 그렇죠? 아무튼 저는 이 앨범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았고 저희 네 명이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이 앨범 때문에. 그래서 정말 노래할 때도 그렇고 눈만 마주쳐도 그냥 이제는 딱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로맨틱한 앨범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필립 씨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이 앨범 너무너무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명이서 또 노래한 날이 오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한테는 이 앨범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앨범을 통해서 이게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우리가 미라클라스가 세계를 뻗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앨범에 거의 영혼을 갈아 넣었거든요. 영혼이 갈리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네. 네. 이제 그 노래 중에 굳이 또 정해야만 했었어요. 타이틀. 맞아요. 네. 네. 다 타이틀곡 가면 네. 사실은 타이틀곡이 뭐죠? 아니 그 곡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렇죠. 네, 저희 이게 원래 영화 OST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가을의 전설이라고 하는데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영화 OST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제 한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했습니다. 미라클라스만의 따뜻한 감성이 녹아있는 노래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랑
아 그리고 난 아, 정우호가 네. 되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정우호요? 네. 아, 정우호 저기 있잖아. 정우호 왜 마음에 안 들어? 아 맨날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인가? 말도 안 하고. 아니 이미 있으면 말 한번 해봐야지. 저 노래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네네. 나 진짜 여기 지금 사람들 많이 계신데 네네. 한국어도 되면 안 돼. 절도 혐의가 있어. 아 그럼요. 절도 혐의가 있어. 왜냐하면 어제 아, 연예인음악회 녹화하러 왔는데 아침에 기지개를 쫙 폈어요. 페인이가 한국어가. 근데 여기 속옷 그 라인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 없는 그 메이크업이에요. 인플리싱이라고? 이태리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되게 크거든요. 아니 근데 아침에 그걸 대파했대. 너만 너무 많은데 갑자기 아 이러는데 이거 보이는 거야. 야 그걸 보냐 했더니 갑자기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한 번은 서현진이로 다녀왔습니다. 아니지 렌즈 렌즈 다시 형 몰래 넣으려고 했어. 리스가 있어? 네, 저의 주장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할 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주태경은 사실 외국인 아니야?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 잘해요.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돼야 되는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돼야 되는 이유 이런 네거티브 좋지 않거든요 사실. 네, 아니 일단 제가 만취형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풍부한 노래 실력으로 또 넘치는 카리스마 또 때로는 부드러움 네, 그런 점으로 우리 미라클라스를 더욱더 멋진 팀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현이가 마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이제 지킬 수 없는 공약들보다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제가 다시 넘버원의 자리를 탈환하게 된다면 저희 V라이브 계정 있지 않습니까? 네, 미라클라스의 V라이브 계정이 있습니다. 아, 잘해라. 그 계정을 통해서 미라클라스만의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것들 다 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멤버들과 함께 개발을 해서 정기적인 컨텐츠로 방송을 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보 말해보시죠. 근데 저는 그때도 그랬는데 1등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 편이 좋죠. 아 서열 3가 돼도 네. 당연히 4만 된다면 나도 주고 싶지. 나라고 뭐 항상 네가 내 밑에서 그렇게 나 사람이 있었는데 주는 게 나보다 빠르잖아. 그치. 팔고 나 엄마 주승이 느껴서 90이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형인데 맞아. 최소한 잘 안 되잖아 내 뜻대로. 오늘 운명이 제가 해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번에 그랬는데 공약할 때 저는 1등 되면 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 공약이 번지점프 나왔거든요. 안 돼 번지점프 안 돼. 형 1등 할 거예요? 아니야. 안 돼. 명 무슨 나이 명 저 필립이. 필립이콜. 필립이콜. 근데 제가 무게가 있어서. 아 여기다 더 무거운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번지점프라고 하겠습니다. 번지점프 하겠습니다. 그래 대신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왜. 그건 안 돼.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태리만 가야겠다. 형은 이태리. 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사실 마땅히 할 게 없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너 이미 신뢰를 잃었어. 뭐 하시는 거지? 원래는 어떻게 이미 컵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꼭 붙인다고 해서 제대로 붙이.
같진 않지만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서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서열을 정할 거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진짜 공정하게 해야 돼. 진짜 공정하고 정말 과학적이고 저희가 잠을 엄청 구했거든요. 과학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정말 네, 반박 불가야. 이거 정말 이렇게 서열을 정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될 저희가 그런 진짜 엄청난 방법을 개발해봤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인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야, 피디님 어떻습니까? 네, 게임의 이름은 원통 안에 필리비.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지금 순서대로. 아, 오케이. 한번 내가 셋째니까. 아, 근데 서열 1위가 되면 혜택이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요. 서열 1위가 됐을 때 저희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1위가 된다면 저희 넷이서 만나서 식사를 할 때 메뉴의 전권을 제가 가져가게 되고요. 아, 나 AI 되면 난 칼국수만 먹을게. 그리고 네, 또 그 저희 무대를 설 때 자리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인터뷰 순서를 원하는 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자 넘버원 먼저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넘버원이 자 누구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필립 씨? 네. 아, 네. 아, 색깔이 네 개가 있습니다. 탑이. 그렇죠. 네. 자, 선택하시죠. 서열 1위였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서열 1위니까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초록색, 노란색이 있어요. 난 중요한 레드. 아, 내가 아니요. 나 파란색. 파란색? 그럼 나는. 근데 어차피 이거 뭐 의미 없어. 난 노란색. 잠시만요. 그러면 처음 뽑는 거 누가 하죠? 서열 1위부터 해야죠. 천천히 빨리 해주세요. 아, 내가 시켜? 그럼 이렇게 하자. 시키는 거야? 아니, 서열대로 해. 자, 여기서 걸리면은 4등입니다. 오케이, 연상 넷째. 넘어 넘버포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넘버포? 오케이. 설마. 자. 자, 뽑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 있게. 오. 아, 직접 해보는 것처럼. 어, 근데 너잖아. 오. 잘한 것 같아.
진짜 말만 하면 안 돼. 예. 잠시만 찾아주세요. 제가 할게요. 예. 아, 잠깐만. 자, 여기서 걸린 사람은 넘버2가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넘버1이고요. 아, 이게 재밌어. 필립이 형, 1등 한번 하자. 1등 한번 하자. 나 형은 모실게. 날 모르게 산다 더 빌고 내린 죄 말씀에 손이 좀 가라.
이거 말하다가 이거 한 일이 쉽지가 않네요. 네. 그거 당황해가지고 충실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무대에서. 그렇죠. 네. 걱정 말아요. 네. 괜찮아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들려드릴 건데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앨범 로맨티카의 완전 새로이 작곡이 돼서 수록된 곡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 박강현의 아름다운 미성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아 이제 몰라. 아 알아요. 알아?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저희의 마음을 좀 아셨어요? 네, 아셨나요? 네, 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보너스 트랙으로 해가지고 강연이 솔로로 한번 운동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솔로로? 솔로로. 그 김진환 씨 편곡 그 작곡자분이 솔직히 말해서 강연이의 목소리를 듣고 작곡했다고 나한테 그랬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왔어? 우리는 없다고. 그런 분은 없었잖아요. 내 머릿속이야. 아무튼 그래서 반복 콘서트 때 우리 12월에 이제 하잖아. 그때 혼자 솔로 이거 솔로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락 버전으로 바꿔도 길을 길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네 곡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 정말 저희가 노래한 건데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감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노래 한 곡 한 곡이 너무 소중한 노래들이 많았고 정말 지금 다 12곡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고 또 그러면 저희 방콘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MR로 이제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때 되면 이제 실제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저희는 설레요. 왜냐면 저는 오페라를 하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게 밥 먹는 일이지만, 밥 먹듯이 하는 일이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또, 특히 강연이는 뮤지컬에서 그런 풀 오케스트라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 이 서플 오케스트라랑, 한 4, 50명 정도 되는 오케스트라. 4, 50명까지는 아니에요. 그치? 그래도 오케스트라. 형 그렇게 맨날 해왔어. 네, 아무튼 진짜 그런 것을 평생 대중들이 진짜 평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할까 말까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 오케스트라에 남자 네 명이서 노래를 부른다? 참 너무 매력 있는 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지금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방콘 때문에 조금 참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됐는데 저는 1년 전의 일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1년 전 이맘때 저희 미라클라스가 결승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9월 26일이에요. 날짜까지 9월이에요. 9월 26일. 저는 소중한 날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난 9월 9일이 소중한데. 저는 생일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몰라요. 잘하는 거야. 아무튼 9월 26일이 저희 1주년이었어요. 결성 1주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뭐 저희끼리 작축을 살짝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팬 여러분들 와주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1주년을 맞았고 한 살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잠깐 준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1주년을 축하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끼리 생일 축하 같이 한번 뭐야? 해피 버스데이 여기 있죠. 네, 해피 버스데이 있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이거? 해피 버스데이. 아, 버스데이. 죄송합니다. 네. 나 이거 그러면 이거를 해서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 순간만큼은 사진기 다 갖고 오신 거 핸드폰 잠깐 하셔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네, 일어나시면 안 돼요. 뒤에 분들한테 방해될 수 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서 네. 이거 안내부터 먼저 할게요. 아, 예. 네. 스스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을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명이서 다들 핸드폰 들고 계시는 거 아니었네요. 4명이서 하나씩 포즈를
정해서 네 명이 각자 저희는 만약 예를 들면은 동물 하나 이렇게 그래서 동물처럼 이렇게 포즈를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명 주제로 아니 예를 든 거잖아요. 싱글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벌써부터 마치겠습니다. 좋네요. 아 멋있어. 웨이터한테 너무 이거 안 되는데. 귀엽다. 귀엽다. 자 쓰세요. 먼저 주시고. 일단 수업. 10만 하지 말고. 자 찍으실 때는 자 이제 룰이 있어요. 찍으시면서 생일 축하해를 한번 찍으셔야 돼요. 이러시는데 죄송해요. 생일 축하해. 자 이제 단체 사진 찍었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한 명 하나씩 주제를 해서 어떤 포즈로 진행했으면 좋겠나요? 저희 이제 이런 권한을 드리는 거죠. 넘버원 정필립 선생님. 네. 포즈를 정해주시면은 네, 그대로 기린처럼 하세요. 기린이요? 기린? 기린? 네 알겠습니다. 피라노 형님 저 몰라요. 음식이 하세요. 자 스스로 정하셔야죠. 달팽이처럼 해주세요. 자, 창의력을 말해보세요. 창의력을 말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번만 마지막으로 한 주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아니 우리만 찍으면 안 되잖아. 네? 우리만 찍으면 안 돼. 아 다 함께. 아, 다 같이 네네. 우리 와주신 분들 와주신 시간은 준비돼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네. 하나 더 받죠. 아까 그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거나 뭐, 얘기하시면. 넘버 원 씨.
진짜 제가 이렇게 열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아, 별거 아니지 않죠. 아, 별 피단. 예. 이제 서열 넘버 1이네요. 아무튼 아 필립이와 함께 나온 그 부분이 난 너무 좋거든. 필립이 너무 어때? 아, 그럼 안 좋대 그래요. 나는 너무 좋은데 넌 어때? 아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잖아. 아, 너무 하고 싶어. 왜냐면 우리도 그 선생님의 그 CD 앨범을 듣다가 이 락부터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딱 그때 어제는 단선율이거든요. 뚜뚜 혼자 부르니까. 근데 제가 거기다 밑에 그냥 애드립으로 깔았는데 엄청 좋았어요. 얘네 선생님 좀 별로였는데 저희가 팀이 됐을 때 가장 좋았던 거 저는 저희 넷이 들었을 때 어 이거 괜찮다는 그 교집합이 너무나 잘 맞았어요. 포인트가 비슷했어요. 노래를 나누는 포인트가 맞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는 그치. 일단 북소리가 들어가는 걸 좋아했어요. 신장 소리가 이제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흥분 모양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기대돼. 뭐가 기대되냐면 우리 12월부터 시작되는 단독 콘서트 그리고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아 지금 못 들려드린 곡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많죠. 네. 멜레조만이나 아니면 I Dream the Dream 일몬도 너 어때? 그냥 뭐죠? 아니 뭐 다음 곡 뭐 했지 너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는데 그래서 아, 우리가 또 앨범을 지금 그 녹음을 하면서 또 생긴 에피소드가 몇 개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랑 그렇죠. 좀 그렇죠. 여러분들께 비하인드 스토리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있었죠?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기다렸다는 뜻이 있잖아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주태 형이 앨범을 준비할 때 그 연습 기간에 이탈리아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오페라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 셋은 만나서 꾸준히 연습을 했는데 주태 형이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불러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 통화로 연습했어요. 이걸 해가지고 저희 셋이서 모여가지고 연습실에서 자 아까 그때 그 바이브로 야 리벤을 타이 나중에는 그 딜레이를 맞춰서 형이 노래를 아, 오케이요. 진짜 그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막 연습하는데 막 아, 이거 박자를 왜 이렇게 못 맞추냐고. 아니, 우리 이제 지금 엄청 잘 들리는데. 아니, 근데 너네가 요즘에 그 뭐 이태리 인터넷이 7배가 느리다고 하잖아요, 한국보다. 근데도 요즘에 또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서 그게 다 들리더라고. 그렇죠. 발음 하나하나가 다 들리더라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적당한 게 몇 개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고쳤죠. 네, 그게 있었어요. 네. 왜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서 있어도 돼요. 네. 또 원인 너무 원입니다. 태양에서 네. 먹고 원이시기 때문에 떳떳하게 서십시오. 업무했대. 무슨 소리야? 그 또 에피소드 하나 있었잖아. 이제 나가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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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정말. 왜냐면 저희가 몇 분 아신 거예요? 몇 분 아신 거냐?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아신 거예요? 형이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어. 내가 방송했는데 입이 문제지. 오케이. 망정. 좋아요. 근데 녹음 기간이 사실 제가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어서 4일 동안 녹음을 했어요. 12곡을. 이게 뭐 4일 동안 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하루도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평균적으로 녹음을 할 때 하루에 두 곡도 못 합니다. 진짜
네, 아, 별로 안 놀라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 녹음하면은 뭐 세 곡, 네 곡은 가능한데 이게 네 명이서 다 하모니를 맞춰야 되고, 입을 맞춰야 되고, 음정 하나 틀리면 또 이렇게 또 불러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네 4일 동안 12곡을 진짜 하루에 네 세 곡씩 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가 8월 5일 날 출국이었는데 8월 4일 날 녹음을 할 때 마지막 곡 두 곡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가요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점심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 저녁 그렇죠. 나가서 저녁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간차장을 다 같이 통일 네. 통일해서 뭐 시켰는데 간짜장을 먹고 이제 나를 노래를 하는데 가래가 엄청 끼는 거야. 가래를 이러는 거야. 짜장면에 설탕 많이 넣으셨어. 어쩐지 맛있더라. 아니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5분에서 10분 정도 막 물 마시고 쉬다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냈다 네. 약간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아 픽살이 엄청났어요 그때 너무 아니 처음에 막 그거 하다가 아니 피님 형이 성대모사 엄청 잘해요 픽살이 난 주택이라는 것 빼고 근데 이제 나요 이제 나요 이제 나요 어쩌냐 처음부터 친구 가는 길이에요 아 친구 가는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곡이 너무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일찍 가수입니다 아무튼 그 친구 가는 길에서 어쩌면 그때 네. 알고 있었지 돌아오기 위해 떠난 노래 아 노래 이거 아니야 네. 아 맞아 맞아 돌아오기 위해 떠난 거 떠난 거 도저히 바뀌어놨어 이게 갑자기 기념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한참 썼어요. 그 저장된 자료였거든요. 저 진짜 본인실에 저장해서 닫아놓으려고. 안 돼! 그래서 그때 집으로 가는 길 하면서 자, 이거 다시 모니터 해볼까요? 네, 네. 그 부분 좋았는데 그때 방금 했던 부분 틀어주세요. 네. 돌아오기 위해 떠난 거 이렇게 나온 거야. 좋다고 했는데 잘못 들어갔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정말 재밌었던 녹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강현이가 뮤지컬에 이제 또 데스타고 그 강현이랑 대화랑 하는 거 노래 제목까지 말해 하얀 구름 그치? 고단순 그대 같아 어 잘하는데?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웃는 남자를 예당에서 할 때 보러 갔었는데 여름에 진짜 태희랑 우리 셋이 갔잖아 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나는 재밌는 걸 떠나서 나는 마지막에 진짜 강현이 연기 보고 그 하늘로 올라갈 때 이거 리프트 타고 아니 방금 깨웠어 지금 리프트 와이어 타고 이제 대하랑 대한가? 연기해야 되는데 대하 그래서 우리끼리 들잖아 대하? 대하? 뭐였어?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니까 창피했어 처음에 대하 그래서 그 대야라는 그 역할을 같이 이렇게 스피닝을 좋아하면서 오늘 하는데 나도 눈물 흘렸다 그랬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사실 수고했어 뭐 이런 거 많이 아니 아무튼 그렇게 바쁜 와중에 진짜 녹음을 하고서 연주 공연을 하러 가는 날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정도로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빌어서 네. 아, 좀 알아주세요. 네, 그만큼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 진짜.
네. 굉장히 근데 아니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 편한 방법이었어 지금. 네, 이 멘트를 해야지 다음 곡이 이제 슬슬 넘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이거 아, 네. 정말 아 정말 전화 받고 싶어요. 네. 저희가 결승 때 완전히 하자 무턱까지 딱 갔어요. 근데 안 된 곡입니다. 바로 저희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린다 라는 노래거든요. 사랑하시나요? Just show me how to love you.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에피소드 짜장면 얘기하다가 신나가지고 짜장면 얘기하면서 원래는 저스트 쇼미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소감만 해 하고 소감했으면 좋겠어요. 소감과 이제 뭐 근황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전달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넘어식 네, 순서 정해주세요. 네, 주택 연민 것들에서 태인이, 네, 강인이, 저 함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오페라 중입니다. 네,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태리에 와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신데 뭐 이 자리를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오신 분도 포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멀리 이태리까지 와주셔서 저의 오페라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로만티카 앨범이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퀄리티의 또 좋은 음악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첫 시작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또 팬덤시간 갈라 콘서트에서 늘 여러분들께 약속했잖아요. 단독 앨범과 또 단독 콘서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약속을 지켜드린 것 같아서 정말 제 자신이 네, 뿌듯하고 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12월에 내가 너무 더 말하나? 12월 달에 네 번의 공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그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이번 앨범, 저희 데뷔 앨범이잖아요. 네, 정말 뜻깊은 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미라클라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앨범을 내게 돼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위대한 첫 발을 뗀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위대한 시작. 네, 위대한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미라클라스라는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써나가는 진짜 장대하고 위대한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저희끼리도 굉장히 앨범을 받아들이고는 분명 기뻐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10일 앨범 나온 당일에요. 네, 저희끼리 손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1집인데 이제 2집, 3집, 4집, 5집 이제 일평생 같이 노래하면서 앨범을 저희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 함께 걸어주신다면 저희도 그 여러분들의 기대와 네, 바람을 저버릴 그런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끝까지 미라클라스로 존재하는 그런 네 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크로스오버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 어떻게 보면 불모지일 수도 있는데 선구자 주택연구원과 함께 잘 아름답게 열심히 개척해 나가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좀 더 진심이 통할 거야. 네,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항상 뭐 사랑해 주신 여러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근황을 아니 근황 필요해요. 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웃는 남자 공연을 하고 있고요. 11월 3일까지 블루스케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 진영에 한강 진영 누가 또 아이돌 뮤지컬계 아이돌로가 선수입니다. 그 포스터 같은 거를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엘리자벳 뮤지컬 엘리자벳을 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지만은 당연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매일매일 이제 항상 먹고 이제 마사지 받고 수행 받고 수행 이렇게 뭐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일이니까 사실 뭐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행하는 게 나한테 맞는데 나도 한번 할게. 아직 베니스 라펜치 일대에서 세빌리의 발사 다섯 번 공연이 남아있고요. 10월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과 동시에 토리노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토리노 도시에서 토리노 왕립극장에서 조만간에 사랑의 묘역의 백골의 장군 역할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에 들어와서 우리 미라클라스 단권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태인이 그냥 안 나요? 미라클라스 제 그러면요? 어깨 이제 치료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 미라클라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1집이 나오고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미라클라스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팀의 한계는 어디야? 언제쯤 이 팀의 한계가 드러날까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팀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좀 크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입다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요. 이 팀에 대해서 내가 항상 눈이가 있고 귀가 있고 입어라 카톡 좀 읽으세요. 네. 어쨌든 더욱더 발전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미라클스 테너 조클리과 미라클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는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 미라클스가 있게 해준 곳 바로 필링스인데요. 예, 필링스가 좀 바뀌었죠? 리뉴얼. 예. 예? 리뉴얼? 리메이크.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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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어 말씀 안 돼서. 아무튼, 네. 필링스 또 새로운 버전 또 라이브로 저희도 무대에서 처음인데 여러분도 처음 음반으로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라이브로 하는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곡을 앵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이는구나. 아 너무 네. 저녁이니까. 네? 저녁이잖아. 아, 저녁이에요? 밤이잖아. 밤이에요? 하지만 이게 없었던 거 너무 감사해서 네. 또 네 저희가 이 곡을 또 설명해 드리자면 하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 아 궁금하다. 아, 야, 너무 비웃는다. 그래서 이 곡 아니 너 때문에 커버잖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 이 곡도 결승 때 했던 노래인데요. 편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뜻깊은 곡이고 저희가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던 노래인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미라클스 인사 한번 하고 이 곡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네, 정말 마지막 네. 더 이상 신청이자 더 이상 없습니다. 아
잘해주셨어요.